네, 오늘 5월 1일이고요. 지난번에 접목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그리고서 꽤 지나서 지금 와서 나머지 위에 부분 그냥 잘라내고요. 그리고 도포제 칠하고 끝내겠습니다. 네, 여기 고접을 한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. 기존 꽃들은 엄청 큽니다. 그래서 기존 꽃들을 잘라줘야지만, 맹아 제거를 해줘야지만 이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활착은 지금 다 됐다고 보고요. 네, 저쪽에도 접목이 잘 됐습니다. 네, 여기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. 풍긋합니다. 네, 여기는 싹이 아직 안 나온 듯해도 아주 풍긋하죠.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겁니다. 기존 밤을 잘라내면, 네, 이 접수 부분 쪽으로 다갈 거니까, 세력이, 그쪽으로 가니까요. 금방 싹이 나오죠. 네, 일단 주된 가지를 잘랐습니다. 잘라놓고요. 한번더 대충 치고, 도포제 처리하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더 맹아 처리하면서, 가지를 밭이 자르고서 또한번 도포제 처리를 할 겁니다. 네, 도포제까지 다 처리를 했고요. 한번더 들어와서 큰 거를 잘라내고 다시 처리를 할 거고요. 지금 이렇게 맹아 나오는 거는 무조건 아주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됩니다. 그래야지 접수 부분으로 양분이 가는 거예요. 네, 접목 안한 부분에도 맹아가 많이 나오거든요. 다 없애줘야지 됩니다. 네, 여기 작은 곳한 대도요, 이렇게 잘라내고, 도포제 칠해주고, 마무리합니다. 이것으로 밤나무 영상은, 이제, 안 올려도 될것 같고요. 한번더 들어와서, 주된 줄기 잘라내고, 그리고 다시 한번 처리할 겁니다. 내년에는 밤이 엄청 달릴 겁니다. 워낙 큰 데다 고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열리죠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